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식초 샵에 나왔습니다. 이곳에는 유인균 발효 식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죠. 자, 이쪽에서부터 보니까 이건 생강 식초입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죠. 자, 요거는 현미 식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포도식초입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포도식초를 한 2,000병 정도 요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포도식초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요 포도식초는 조금 품질이 이제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6만원에 지금 판매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식초들을 이제 싼 거는 한 3만원, 그리고 제일 비싼 거는 한 10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때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같은 포도식초라 그래도 이제 품질이 아주 잘 된 거는 이제 가격을 조금 높게, 그리고 뭐 못된 거는 아니지만 잘 된 것보다 좀 못한 거는 가격을 약간 낮게 이제 그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황세란 유인균이죠. 자, 요거를 보니까 요거는 밤꿀입니다. 밤꿀 식초죠. 근데 이 맛이 맹물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식초 이제 이걸 이렇게 만들 때는 분명히 굉장히 잘 된 식초였는데 그대로 이제 계속 두니까 맹물처럼 닝닝해지는 이제 그런 맛이 납니다. 식초가 계속 이제 발효를 하게 되면 이 속에 이제 유인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발효를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이제 맹물처럼 되게 되죠. 물론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맹물처럼 됐다는 거는 이제 발효가 이제 미생물들이 끝까지 이제 갔다는 거죠. 거기서 다시 이제 그 알코올로 이제 술이죠. 술로 그리고 식초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 이제 발효가 될 정도니까 상당히 좋죠. 제가 이거는 팔지 않고 제가 먹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에 보니까 요거는 이제 아로니아 꽃입니다. 아로니아 꽃 식초죠. 아로니아 꽃을 가지고 이제 식초를 만드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 지금 제일 비싼 겁니다. 바로 인삼 이제 식초죠. 자, 요 옆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뭐 옥수수 식초, 오이 식초, 뭐 마 식초 요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뭐 조금 팔고 나면 금방 없어지는 이제 그런 분량이죠. 자, 이걸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똑같은 이제 환경에서 똑같은 온도,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어떨 때는 뭐 저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기가 차게 좋은 게 나오고, 어떤 일부는 이제 조금 좀 부족한 게 나오고, 어떤 거는 영 안 좋은 게 나옵니다. 저희들은 최고로 좋은 걸 이제 먼저 상품으로 꺼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거는 약간 손을 보면 됩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유인균을 조금 더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온도를 좀 더 맞춰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안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좋은 거는 품질의 그런 유인균 발효 식초가 되는 것을 많이 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상품으로 내는 거는 이제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잘 됐다 싶은 거는 아무래도 그런 건 나오기 어렵죠. 뭐 큰 거 한 100개 정도 하게 되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가격을 조금 높이고 또 어떤 거는 조금 낮추고 요렇게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요 제품에 관해서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도 드리고 또 이제 만드는 과정, 또 어떻게 만들었다, 어느 분이 만들었다 하는 것까지 영상을 찍어서 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유인균 발효 식초 샵에서 여러분들께 아침에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